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5년 뒤,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묻는다. 하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은 묻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저희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이 비디오의 제목을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단 제목을 먼저 깔고 일단은 들어가고, 이거는 사실 이 비디오의 질문은 예전에 올렸던 그 비디오의 댓글로 달린 건데요. 제가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다섯 번째에서 VR, AR 꼭 해야 될까 해서 2019년도 버전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죠. 혹시 지금까지도 말하신 것에 대한 어떤 VR, AR에 대한 생각에 변함은 없으신가요? 툴을 배우는 학생인데 중장 기간 계획이 AR, VR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래에는 분명 많은 부분들이 바뀔 테니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신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두 가지를 요약을 해봐야겠죠. 우선은 이 댓글을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화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VR, AR 공부를 하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될까 정도로 그 댓글은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디오에 댓글 달아주신 거니까 그 비디오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 비디오를 요약을 하면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즉 이제 파운데이션,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을 좀 공부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이 할수 있는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하자. 좀 커스텀 돼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비디오를 한번 또 봤거든요. 아주 거의 한 2년 전에 해놓은 것 같은데, 한 1년도 넘게 비디오를 봤는데, 좀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변하는 것들의 시간 투자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어떤 파운데이션을 좀잘 다져놓자 라는 게 이제 그 포인트였고, 그 예로는 이제 VR을 구현하는 기술적 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 말고, 시간이 흘러서 기술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떤 디자인 방법론이라든지 컴퓨테이션 방법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어떻게,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하냐, 그런 것들은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스스로 조금 공부를 해보자. 특별히 뭐 지오메트리 쪽도 공부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일단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에 이제 강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인류가 그 수학 역사를 통해서 누적시킨 어떤 지식 체계들이고,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떤 유행을 타는 학문이 아니죠. 예,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다양한 학문의 어떤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현대의 어떤 실용적 기술의 어떤 토대가 되는 것도 맞죠. 가령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GPS를 쓰잖아요. 근데 이 GPS도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각측량의 어떤 원리,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풀리 이제 릴라이온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그 지오메트리라든지 이런 펀드멘탈을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건 안 변하는 거니까,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흘러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기술 쪽을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면 차라리 제가 오픈젤이나 쉐이더 쪽을 공부를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것도 사실 유행을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술 따라서 확확 변하는 게 아니라 좀 근본이 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 때 어떤 분위기가 어땠냐면,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새로운 게 나오니까 막 되게 신기해하고, 어떤 그런 것들 구현하는 예제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그때 당시 보면은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꼭10중한 3, 4는 VR, AR 관련된 논문도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높아심이 좀 있었던 거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그때 이제 막 웹사이트 만든다, 그 인력들이 또 무슨 모션 그래픽 한다, 뭐 그래픽 한다, 뭐 사진 찍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 뭐 정부가 주체가 됐던 아니면 어떤 사회가 어떤 기관이 주체가 됐던 아니면 해외에서 또뭔 같은 키워드를 받아오던 그런 패러다임들을 만들어서 깃발 딱 꽂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야, 그걸로 다.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VR, AR도 사실 그러한 어떤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붐이 불고 학생들이 우르르 따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파심으로 제가 좀 비교를 만들어 드린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답을 드리면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VR, AR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제그 비디오에 찍었던 그 요약대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예,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파운데이션과 그 핵심 기술들이 돌아가는 그 로우레벨을 이해하는 게 사실 뭐 어차피 윗단권은 계속 바뀌니까 뭐 가령 어느 라이브러리를 썼대 뭐 어느 디바이스에서 이게 이 코드가 작동을 한대 이런 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좀더 펀드멘탈에 투자해야 된다는 어떤 그 팩트, 그 컨텍스트에는 제가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건축이나 뭐 프로덕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3차원 그래픽스 툴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요. 저는 건축하는데 3차원 그래픽스를 모른다? 모르겠어요. 그 21세기의 어떤 그 디자인이라든지 거기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난 전혀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3차원 그래픽 툴을 이제 그런 영역에서 공부한다는 이제 전제, 한번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죠. 그렇다고 친다면 어떤 그 우리가 뭐 3ds Max라든지 뭐 마야, 뭐 유니티, 한번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노 3D 뭐 혹은 스케치업 뭐 요런 툴로 이 3차원 그래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또 이제 거기에서 딱 이해를 해놓고 멈춰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매진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툴이 바뀌면, 버전이 올라가면 매번 새로 공부해. 헷갈려해. 두려워해. 새로운 거 나온 것,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울 때마다 되게 힘들어하고, 새로운 게 나왔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매번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다시 배워야 되니까 시간 낭비도 많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툴, 그래픽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예. 여러분 주변에 뭐좀 나이 든 소장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있어요. 예. 제가 이 영역에서 한 지금 16년 넘게 뭐 2004년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왔다고 친다면 거의 16년 됐죠. 16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이 다이풀 안에 갈리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뭐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다그 흐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힘들어한다. 툴이 바뀔 때마다 헷갈려하고 아, 새로운 거또 나왔어? 또 배워야 돼? 매번 스트레스 받고 이게 이제 결국 어디로 향한다? 그냥 그런 툴은 툴이야. 툴을 약간 이렇게 왜냐면 그거를 카운트하는 순간 난 내가 괴로워지니까 그거를 이제 싫어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제 그 반대 입장으로 파운데이션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앞에 언급한 그런 소프트웨어들 있죠. 뭐 라이노라든지 맥스라든지 유니티라든지 얘네들이 차용해서 쓰고 있는 어떤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툴들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 보면 되는 거죠.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뭐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벡터라든지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든지 물론 이거를 깊게 막 되게 오타쿠처럼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다양한 툴들이 아 같은 것들을 차용하고 있다는 게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 지오메트리 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명령어가 변하던 뭐 툴의 모양이 변하던 어떤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고 계속 그 툴을 가지고 사고를 확장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왜? 난 개념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심지어 이제 새로운 기능과 버전이 나와도 뭐, 아, 그렇지. 당연히 이 기능이 들어갈 때가 됐지, 이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예측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사실 변하지가 않고 그 위에 이제 파생되는 그런 기술들의 집합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기 때문에, 그나물의 그 밥이다. 하나의 파운데이션을 알면 이걸 확장해 나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거 노파심이지만 어쨌든 코딩을 한다는 거는 파운데이션을 조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가장 기본적인 API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전에 말씀드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이 주장하는 어떤 근데 대부분의 뭐 어떤 한 분야에서 쭉 해보신 분들은 어느 분야가 됐던 간에 거의 비슷한 스탠스를 띄지 않을까 싶어요. 저처럼. 예. 결국 파운데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특정 깊이까지 들어가다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항상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가 할수 있는 걸 해라. 남이 할수 있는 걸 따라하지 말고.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거 한번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좀 되게 일반론적인 부분들이에요. 자, 파운데이션은 쌓자. 예? 그래서 새로운 게또 나왔어. 야, 또 공부해야 돼. 야, 버전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냐. 아, 나는 다 까먹었지. 옛날에 썼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파운데이션이 미싱됐을 경우에 어떤 대부분 나오는 이제 그런 반응들인데 좋아요. 예. 빠르게 이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지금 뭐 10년에 뭐 강산이 변한다는 건 아주 옛날 말이고 지금은 뭐 사실 일주일 단위가 다르죠. 하루 단위도 다르고.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예측하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뭐 어떤 걸 공부해야 돼요? 뭐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계속 세상이 바뀌고 있고 빨리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엎친 데서 친 격으로 사실 하나의 팩트 현상이 발현이 돼도 이거를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경험 따라 다 다르니까 뭐 이거가 될것 같아 저게 될것 같아 뭐 이런 거는 사실 말 그대로 그냥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있는 어떤 그 예측인 거고 사실 실질적인 그 프리딕션은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스페셜리스트가 있다 보니까 뭐 학생들, 실무자, 뭐 교육자분들이 야,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다양한 채널로.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받다가도 이제 아, 이게 채널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놓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엔젤 채널을 이제 시작을 한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어떻게 보면 펀디멘탈을 이야기하죠. 정말 쉽게 코딩을 하십시오. 정말 압축해가지고. 왜냐면 코딩을 하면 펀디멘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해오세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펀디멘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을 하세요. 혹은 뭐, 펀디멘탈,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니까 어떤, 즉,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서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 예. 왜냐면 코딩이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면 뭐 파이썬을 하나 해놨다고 친다면 파이썬이 적용이 되는 모든 언어에는 다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파운데이션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 그 기초 위에서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이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니까 대충 예측이 되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던 뭐 코딩을 공부하던 어떤 그 유행에 맞춰서 항상 전 제가 진짜 후배들한테 항상 유념시키는 게 유행에 맞춰서 표면에 어떤 드러나는 부분들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불나방 좀 약간 안 좋게 그냥 불나방 같은 물론 그게 필요도 해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게 시작했고 깊게 들어가는 케이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표면만 이제 드러나는 것만 따라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표면 안, 그 표면 말고 그 안쪽에 변하지 않는 그 코어가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이제 내공을 쌓는다면 아무래도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다양하게 변화도 그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굉장히 수월해요. 정말로 수월해요. 예를 들면 다른 건 몰라도 요즘 뭐 4차 산업, 뭐 인공지능, 뭐 머트리얼 혹은 뭐 로보틱스 막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건축 주변에 있는 IT 그것들을 여러분들 솔직히 한달 동안 정말 떠러하게 리서치를 해보시면 대충 방향성이 나오고 아, 그 나물이 그 밥이라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VR, AR도 동일한 전략이 작동이 되고 이제 뭐 특별히 요즘 핫한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데이터 과학, 파라메틱 디자인, 컴퓨테이션 디자인, 아뭐 BIM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펀디멘탈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확실히. 예. 굉장히 중요한 전략들이에요. 예. 그리고 오히려 대부분의 시작은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유행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단을 넘어서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원 오브 댐밖에 안 되고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놀면 더 재밌지. 그잖아요. 시간 낭비 안 하고. 예.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그 요즘에 유행 뭐 VR, AR,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어떤 유행들 뭐 홈페이지가 한창 유행이었었고 모션 그래픽 혹은 2D 뭐 플래시 애니메이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물론 국책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 같은 거를 따내야 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혹은 교육자분들은 물론 트렌드를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하시려는 이제 학생분들이랑 실무자 같은 경우는 자칫 유행만 따라가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터운 층만 키워주고 오히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에 대한 희생양이 되지 않는 어떤 노파심으로 저는 그걸 항상 지적을 해주거든요. 그걸 한다고 한다면 인공지능 할래요, 뭐 VR, AR 할래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게 이런 게 이런 핏발, 그러니까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돼요. 좀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하면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아마존의 이제 창업자죠, 제프 베조스 그분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해 주셨냐면 그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5년 뒤,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묻는다. 하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은 묻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비단 그 비즈니스 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대부분에 적용이 돼요. 특히 요즘 같이 뭐 5차, 4차 뭐 산업혁명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과연 내 자식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아니면 내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반적인 어떤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느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과 변할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것들 가장 내가 잘해온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은 좀 인생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4차 산업 뭐 5년 뒤, 10년 뒤에 인공지능, VR, AR, 디자인 혹은 AC 인더스트리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10년 뒤, 15년 뒤를 공부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시간이 됐어도 변하지 않는 어떤 그 무언가의 기초에서 그 인생 전략을 디자인하는 것이 좀더 이렇게 학생분들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노파심인 거죠, 사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기 전에 그 유행의 근본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시간 안에 어떤 그 없어지지 않을 것에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그게 이렇게 압축돼가지고 이제 시너지가를 내는 거지. 안 그러면 뭐 대충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지.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나만이 할수 있는 걸 찾자. 이건 제가 채널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는 것. 틀 넘어가지고 나니까 할수 있는 거, 나만이 할수 있는 거, 나여서 할수 있는 거, 아니면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거. 정말 여러분의 독창성, 유니크니스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변하지 않는 그 기초나 그 토대 위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나의 어떤 전문 영역들, 나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화학 반응이 내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치고 나가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그런 말 있죠, 여러분들. 공을 따라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으로 가라. 공을 따라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으로 가라 해서 똑같은 것을 사실 이해하고 적용할 때도 사람마다 다 DNA가 달라. 예, 그리고 강조점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인풋을 넣어도 아웃풋이 다 다른 어떤 그런 펑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에 어떤 그 자금의 교육과 어떤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몇몇의 획일화된 아웃풋을 딱 정해놓고 야 이거 해, 이거 해야 돼. 해서, 거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해서 살아남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갔다고 보고, 왜냐면 또그 시대는 몇몇 특화된 사람만 일단, 이렇게, 머리 좋고, 뭐, 백 좋고, 돈 많고, 요런 사람들만 딱 최적화돼 있죠. 남을 수 있게끔, 환경 자체가. 그렇다고 친다면, 이제는 좀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들도 사실은, 남들보다 좀더 나음을 증명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다른지 사실 뭐 요즘 그랬다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의사, 뭐 변호사, 판사, 검사였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 뭐 요리사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자 돌림에 들어가야지 이게 좋아라고 상정해놓고 마치 매스컴에서 브레인워시해서 그걸 우르르 따라가기보다도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요리, 먹방 물론 유튜브도 사실은
이제 잿밥에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더 구독자 수를 늘릴까? 뭐가 잘 될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오래 못 가고 정말 깨어있고 전략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딱 찾아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거야. 네? 그게 이제 포인트가 이제 맞으면 대박이 치는 이제 그런 사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뭐 우리 같이 이제 교육적으로, 인맥적으로, 재능적으로 이제 흙수저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상황들인 거죠. 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은 거를 들이다 파서 그걸로 승부를 볼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키워드를 얘기하면은 누가 더 잘하나? 쟤보다 내가 좀더 낫죠? 뭐 요런 거 말고 이거 다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남이랑 날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지쳐 힘들고 걔가 우리보다 더 잘해,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환경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남이랑 절대로 경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경쟁해서 지고 그렇잖아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 또 이제 불공평하죠. 인생은 항상 소프트웨어 좋은 사람은 하드웨어도 좋고 하드웨어가 또 좋은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또 그렇죠? 좋은 걸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세상인데. 아,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쟁자 하면은 지금 네 옆에 있는 뭐야, 두꺼비 같은 그런 애들 말고 정말 10년 어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영어랑 코딩이나 이런 거를 다 몸소 교육한 이런 정말 파릇파릇한 이런 그 똑똑하고 전투력 넘치는 이런 10년 어린 이런 애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사실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 거거든요, 나중에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경쟁하는 거는 더 힘든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은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매저 시스템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나랑 경쟁해라, 나. 과거의 나. 5년 전, 10년 전의 나. 거기서 계속 어떤 더 특화된 부분을 더 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시장이랑 딱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튜닝을 해서 나가야 돼.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률이 높은 게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과거의 나와 계속 경쟁해 가면서 나다운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여기 하나 있어. 그래서 그 공을 우르르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공에 갈 방향을 프리딕션 한 다음에 그 방향에 맞춰서 이제 미리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 공이 오길 기다리는 거야. 왜 그런 게 있다면서 축구 선수들 중에서 뭐 진짜 별거 아닌데 막 득점왕 오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봤을 때 아, 저 뭐야? 그냥 뭐 저렇게 저건 저기 저 위치에선 나도 골 넣겠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는 그 위치를 찾는 게 능력이라 그러더라. 그 위치를. 그래서 축구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든 그 위치에 갈고 그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거기에서 탁탁 가장 높은 슛을 확률적으로 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자리를 이제 잡을 수 있는 이제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해야 되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돼. 내가 공부 잘 못해. 암기력이 떨어져. 근데 자꾸 암기력에 승부를 보려면은 엄청나게 힘들겠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암기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싫었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 영어 단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기하는 형식대로는 못 외우겠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내가 편한 쪽으로 암기해서 외우고 이랬거든요. 좀 공간적인 어떤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과거의 어떤 나를 좀잘 알아야 되고, 나를 잘 알려면 내가 해온 그 과거를 분석을 해야겠죠. 내가 어떤 거에 막 심장이 뛰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분석할 과거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건 진짜 요즘 젊은 청년들이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할 때마다 딱딱 부딪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좀 이런 과거가 있으려면 무엇을 좀 이렇게 주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너무 결핍이 돼 있다. 그냥 학원 가서 갖고 남들이 이거 하니까 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남들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피아노도 해야 되고 태권도도 해야 되고 뭐 어디야 어학연수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이게 기본 스펙들이야. 남들이 해야 되니까 그냥 따라 해야 되는 거. 거기 안에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무런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데. 저 때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진짜 중고등학교 했던 게 뭐냐면 동네에서 그냥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노는 거야. 막 이렇게 뭐병 따개 뭐 이런 거 하고 담 뛰어넘고 연 날리고 할게 없어서 뭐 하지? 옆 동네 가서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막 옆 동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전략을 짰지. 막 우리 남 옆에 동네 애들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자전거를 훔쳐가면 우리가 그 차지로 다시 가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되게 재밌는 어떤 그 그러면서 이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어쨌든 뭐 너무 대화가 산으로 가네. 예, 그래서 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봐라. 예? 그래서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과거의 어떤 수많은 이제 나를 있게끔 만들어준 어떤 기억들과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춤을 췄고 뭐 영상, 애니메이션, 뭐 코딩 이게 사실 다 건축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붙이면 붙일 수 있어 갖다가. 그렇죠. 어차피 다 공간을 창조하고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의 퍼셉션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를 좀 부여를 해가지고 찾다 보면은 분명히 내게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훈련을 좀 많이 해서 이제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얘기하고 좀 입이 아픈데 뭐 독수리는 당연히 창공을 날라야 될 거고 거북이는 바다로 가야 되고 두더지는 땅속으로 각자의 무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 조카도 이해하고 있는 상식 중의 상식인데 우리는 이 간단한 전략을 머리로 이해하지만 사실 스스로 삶에 적용하는 데는 진짜 잘 못해. 이렇게 적용을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영역들이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영역들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그런 부속품이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치면 당장 그만두세요 여러분. 그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저가 딱 봤을 때는.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장이어도 당연히 스펙 좋고 실력 좋은 사람 가져다 쓰고 싶지 막 공무원 되려고 하고 그냥 월급 도둑 되려고 하고 편한 일 하려고 하고 쉬운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데려다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만들었어. 어떤 사람 뽑고 싶겠어요? 그 사람처럼 행동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보면은 그 한국에서 보면 또 교수님 혹은 친구분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거기 안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큰 뜻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심장이 뛸 수 있는 뭔가 있으면 공무원 해야죠. 근데 거기에 뿌리가 뭐냐면은 그냥 편히 가고 싶고 돈 잘 나오고 그리고 뭐야 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해야 되고 뭐 그 워라벨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공무원 가잖아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소명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떠서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되게 사회 탓하고 네? 어떤 구조 탓하고 정치 탓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탓할 시간에 그 세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 시각을 좀 교정을 해야 된다. 네? 그 시각을 좀 교정을 해서 그 교정된 시각을 여러분들의 미래에 던져줘야지 되게 좀 철학적인 건데 어쨌든 왜냐하면 하루하루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미래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루하루 맨날 그런 것만 찾아다니고 그런 것만 보고 예? 남들 어떻게 보면 뭐 복권이 당첨된 그런 확률로 잘된 케이스만 따라다니면서 드라마에 브레인워시 돼 있고 백마탄 왕자 공주 생각 기다리면서 남 편하게 묻어가려고 하는 그 정신 스탠스를, 정신 스태터스를 바꿔야 된다. 예? 정신 상태. 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왜냐면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사장이면 당연히 안 뽑겠죠? 회사 말아 먹을 엑스맨 중에 엑스맨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시각을 좀 교정을 하자.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파운데이션과 결합을 해서 전략적으로 가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이제 사실 질문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저의 답은 뭐냐면은 무조건 하세요. 예. 언리언 엔진이든 유니티 엔진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세요. 저는 진짜 쌍수 들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왜? 안 하는 것보다 목표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에너지가 뛰고 집에 가면서 빨리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 막 이런 흥분되는 어떤 이런 예? 뭔가 내가 마치 몇 달 며칠 고대하던 아마존에서 시킨 쿠팡에서 시킨 물건이 배달이 됐대 땅 떴어 아이폰에 여러분 배달됐다고 그럼 집에 막 갈 거 아니야
그 소포를 뜯어보는 그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건 그런 기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네? 굉장히 중요해요. 펀드멘탈을 이해로 시작했다고 친다면 아니면 뭐 VR, AR 이것들을 그냥 유행으로 이해했던 상관없어요. 일로 가던 절로 가던 뭐 탑다운으로 하던 그러니까 남들이 다 시작해서 내가 시작했던 아니면 그 펀드멘탈부터 바텀업으로 치고 올라오던 일이 됐든 절이 됐든 간에 끝까지 하자. 끝까지. 왜냐하면 끝까지 하다 보면 양쪽을 다 섭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이제 유발하면서 끝까지 할 생각을 하세요. 끝까지. 정말 진짜 끝까지. 내가 이걸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그냥 그만두세요. 지금 딴 거 하세요. 차라리. 근데 일단 시작했잖아요. 끝까지 가세요. 주변에 아무리 제가 막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반대를 하고 VR, AR 하지 마세요. 이래도 그냥 콧방귀 끼고 하세요. 하고 정말 열심히 한다면 보여주면 되죠. 야, 네가 잘못했어. 내가 옳았어. 딱 얼마나 멋있어요. 복수하는 거지.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고 몇몇 키워드를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펀드멘탈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쯤 여러분들 비디오를 쭉 듣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물론 그 펀드멘탈에 대한 데피니션 그 개념은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픽이라든지 수학 혹은 지오메트리 뭐 벡터, 매트릭스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툴의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만 이해해놓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 뭐 애널리티컬 지오메트리라든지 컴퓨테이셔널 지오메트리 이런 걸 좀 많이 해놓으면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툴을 공부하다 보면 또 그리고 이걸 역설적으로 내가 프로그램 어떤 툴 그 서피스 단에서 표면 단에서 툴을 공부하다가 쭉 내려와도 이 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이게 딱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툴들이 그 위에 그 동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똑같아요. 어떤 소프트웨어든 간에 컴퓨터로 임플리멘테이션 되는 것들은 다 동일한 어떤 파운데이션을 기초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VR, AR을 프레젠테이션 혹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용도로만 보지 말아라. 예?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금인지 어떤 돌멩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VR, AR은 단순히 프레젠테이션 혹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용도가 아니에요. 더 많은, 더 깊은 그런 이제 환경,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이제 주는 건데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그 VR, AR 결국에는 특히 VR 같은 경우에는 뭐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라고 많이 하죠. 혹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어떤 그 증강된 현실, 어떤 몰입할 수 있는 가상된 현실 여기서 분명히 건축 이게 질문자가 건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건축에 대한 정말 많은 오퍼튜니티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UIX 디자이너들에서 조금 이렇게 공간이 창조되고 건축되어지는데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건축 전공하신 분들, 건축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간과하고 있다 보니까 뒤짐지고 좀 약간 건축가들의 직무 유기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이런 부분들 잘 모르니까 그 충분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쇄국전책,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건축가가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들만의 어떤 그 우물 리그 안에 이제 심취되어 있다고 친다면 굉장히 이제 우리의 그 파일을 다른 인더스트리에 넘겨주는 그런 꼴이 되고 그런 환경을 후배들한테 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친다면 그 중요한 위치에서 어쨌든 그 VR, AR 환경에서도 건축의 어떤 공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들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VR, AR 할 때 단순히 프레젠테이션 혹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고민하셔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간 창조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인터랙션 쪽에도 기회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가상 공간에서 시퀀스가 있는 거잖아. 양방향으로 뭔가 발현되는 거라고요. 물론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건축은 정적이잖아. 클래시컬한 건축은 현재까지는. 근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리미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이 물리 세상에서 없어, 그러니까 구애받지 않은 다양한 것들이 이제 건축 공간 창조 때 쓰일 수 있다, 재료로.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어떤 인터랙션 혹은 이제 UI, UX라는 것도 이제 건축가들에게 이제 붙들리게 된다면 다른 어떤 화학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건축은 그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정의가 있겠지만 저의 건축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결국 사람의 비헤비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잖아요, 건축이라는 게. 그리고 또 그걸 디자인하는 공간들인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UI, UX라는 어떤 툴들이 지어졌을 때 과연 건축가들 어떻게 이걸 디자인할 것인가. 네, 이런 거에도 분명히 오퍼튜니티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 뒤, 1000년 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예를 드는 이유를 아시겠죠? 앞으로 100년 뒤 사람들이 야, 21세기의 사람들은 VR, AR을 이렇게 했대라고 웃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건축가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는지 그것들을 챙겨 가져가길 원한다, 나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멘탈리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해커로 여러분들이 임하세요. 해커의 자세로. 그래서 펀디멘탈을 해킹하는 자세, 능력, 호기심, 집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기대돼요. 네, 기대되고 한 10명 중 1명, 0.5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에서 보면, 특히 NJ 채널 통해서 보면은, 혹은 이렇게 학교 워크샵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되게 기대되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서포트를 해줘야 돼. 무조건 배팅을 해야 돼. 이 부분이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분들한테 투자를 하고 친해져야지 나중에 우리가 덕을 볼수 있다. 그래서 이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부모 찬스, 뭐 학벌, 예? 돈, 뭐 아빠가 뭐 판사 출신, 뭐 엄마가 뭐 국회의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 이런 사람들이랑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부모 찬스, 학벌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해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 다 제끼고 이제 끝까지 이제 버티고 해낼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어떤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해커의 자세로, 해킹하는 멘탈리티로 파고 들어가자라고 이제, 그래야지 여러분들 펀디멘탈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공격성과 그런 스탠스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해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스스로한테. 첫 번째,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해. 변화하지 않을 것을 통해서 변화할 것을 좀 준비해보자. 네?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똑같은 건축을 하더라도 10년 뒤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직업군은 아니더라도, 직업군은 사실 여러분들은 자꾸 꿈을 얘기하면 직업군을 얘기하는데, 직업군은 말 그대로 그게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리얼라이제이션 되는 하나의 어떤 포지션인 거고,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그 어떤 이렇게 직업군으로 표현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10년 뒤에 직업군도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 저는 뭔가를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공간을 만들던, 어떤 그 원리나 환경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은 소프트웨어로 이제 발현되겠지만 10년 뒤에는 뭔지 모르죠.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여기 NJ 채널 학생분들을 제가 이렇게 제공돼서 그 학생분들이 뭔가를 함으로써 뭐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 심장이 뛰냐, 어디에 막 진짜 내가 몰입해서 할수 있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찾으려면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데 해봐라. 많이 보면 몰라요. 예.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주장 이제 말씀해 드리는 건데,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듀스의 아주 오래된 음악이죠.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누군지 알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내가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를 알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방향은 대충, 그러니까 대충 결과는 알겠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벡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알아야지 내가 과연 변하지 않을 것을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내가 이거를 트윅할 수 있을까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남들이 하는 뻔히 부속품처럼
그냥 바뀌어서 있는 그런 군대처럼 그냥 갈켜서 더 젊고 싸구려 인맥이 싸구려라기보다도 더 싼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나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어. 이런 쪽에서 일하면서 아무런 위기감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우리 회사도 보면 전 되게 답답해요. 예.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제 그 파운데이션과 그 디렉션이 정해져 있다고 친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지 그 안에서 나는 누구라고 강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그 패러다임을 소화하는 게 나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한번 해보길 권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가 꽤 길게 녹화가 됐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